낙후된 주거상업공간에서 시민들의 휴식처로 바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야심작 청계천. 청계천의 기적은 광명에서도 계속됩니다. 기자 시절의 통찰력과 직감, 그리고 열정 하나로 추진된 광명동굴. 천지개벽의 기적은 이제 변화의 바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천지개벽을 이뤘다고 할 만큼 큰 변화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사실 둘 사이엔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청계천 준공 이후 발생한 유지 보수비 782억 원. 한 해 평균 75억 원의 높은 유지 보수비를 부담하는 청계천 복원 사업. 해마다 폭우로 인한 침수로 지금까지 386회 출입 통제된 청계천 성공의 2년대. 반면 유료 계정 2년 만에 누적 관람객 234만 명을 달성하고 세외 수입액만 125억 원. 63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현대의 알리바바 동굴, 광명 동굴. 태광에서 세계적인 테마파크 관광지로의 변화의 바람은 지역 경제와 문화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생태 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계천의 노력은 인공성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시민들의 열린 공감만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광명동굴의 변화는 무한합니다. 상상 속의 동굴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변화를 시작합니다. 동굴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급수에서 서식하는 토종 물고기와 세계의 다양한 물고기들을 만나고 햇빛과 물이 없는 동굴 속에서 첨단 시스템의 힘으로 자라는 친환경 채소로 미래 농업을 내다보며 연중 12도를 유지하는 194m의 와인 동굴에서 전국 100여 종의 와인을 만나고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숲속보다 높은 수치의 음이온이 나오는 광명동굴의 황금길에서 그리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은 오래전 광산 문화를 만나며 꿈을 키웁니다. 청계천의 가장 큰 문제는 상상력의 한계. 이미 전 세계에 존재하는 도심 속 고수부지는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청계천이 다큐멘터리의 성공에 기반한 완료형이라면 광명동굴이 만든 시너지 효과는 지역을 넘어 이제 전 세계로. 현재 완료가 아닌 진행 확장 중입니다. 청계천 복원 사업의 성공에도 광명동굴을 주목한 이 사람. 한국인 최초로 미 연방 하원 의원을 세 차례 지낸 김창준 전 의원.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사람이 맺는 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청계천도 있고 뭐 공원도 있고 뭐 많은데 무에서 유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로 정정당당하게 돈을 받는데 이익까지 창출해낸다는 건 더 놀라운 사실이고. 그는 청계천 개발 사업보다 더 큰 업적으로 40년간 폐광으로 방치된 광명동굴을 테마파크 관광지로 재탄생시킨 광명동굴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서울시의 대표 브랜드인 청계천과 광명동굴이 함께 언급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광명시로서는 정말 영광입니다. 광명동굴이 그만큼 광명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 이게 바로 광명동굴만의 독특한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테마파크 관광지로서의 출발선에선 광명동굴. 이제 세계화를 품고 글로벌 관광지로 우뚝 솟아오릅니다.